안녕하세요. 스무생각의 이명진입니다. 밑둥이 노랗게 변해 말라가며 죽던 스투키들을 밑둥이 무르지 않아 끓일 부분만 물에 담궈주고 방그늘에 두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 잎도 통통해지고 노랗게 변한 밑둥도 초록으로 많이 바뀌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물에 담궈주었던 뿌리 부분에는 하얀 새뿌리도 나와 오늘 물에서 꺼내어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키를 키우다가 밑둥이 노랗게 되면 무릎병으로 잘라서 삽목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무르지 않은 경우 뿌리를 물에 담궈주면 새뿌리가 나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담궈주었던 스투키들을 다시 화분에 심어주었고요. 뿌리와 흙이 잘 활착될 수 있게 조금 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에 한 번씩 소량의 물을 주며 키울 예정으로 시간이 지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